어느 분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목소리가 아주 곱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서 정말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는 제가 이 아리조나 교회에 오면 누가 알만한 분이 계실까 했는데 여러분이 계시네요. 우리 저 김남주 장로님 그리고 이명숙 집사님 그 앤드루스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정말 그 삶으로 진리를 증거하신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봉선 집사님 오늘 여기 오셨나요? 네, 박봉선 집사님 그리고 그 따님을 제가 콜로라도에 있을 때 뵀는데 여기 와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저희 이 교회를 이제 다시 열심히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두 분을 위해서 저를 이번에 특별히 이곳에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저 시카고의 그 김장훈 네 분께서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어디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정말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다가 우리 다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부터 그 십자가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뭐 십자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은 제가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성경 교독을 같이 하셨지만 이 말씀은 요한복음 안에서 십자가 신학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그 풍요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어떻겠습니까? 왔도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와서 드디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빨리 읽어서 잘 기억을 못하시죠? 여기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네 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네 번 나오고 이 요한복음 12장에 제가 읽지 않은 부분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네 번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덟 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재미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사실 성소로 말하면 하나님의 쉐키나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쉐키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세 번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각 장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근데 요한복음 그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7장에도 뭐라고 했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항상 있으니 이번엔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시던 분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는 어떤 책이냐면은 십자가가 높이 들린 책이고 십자가의 신학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요한복음은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기적의 책. 그곳에 일곱 개의 기적이 나오고 13장부터 20장에는 영광의 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2장은 바로 이 전반부의 기적의 책과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는 영광의 책 그 중간에 있어서 앞부분을 요약하고 뒷부분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소개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은 하나의 그 두 개의 큰 대륙이 연결되는 하나의 연결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은 거의 매장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하는 장인데 책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십자가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신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2장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책을 제가 사실은 사모았습니다. 제 방에 가면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관해서 쓴 책들만 셀 수 없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 책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알려고 하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십자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이 요한복음 12장은 그것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의 십자가 신학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요한복음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근데 잘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졸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도로암이 탐구해요. 그냥 집에서 쉬시지 뭐라 여기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하시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한 시간 여러분에게 큰 용기가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2장이 말하는 예수님 그 자신이 직접 말하는 십자가라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풍성한 수확을 위해 땅에 떨어져 죽는 무엇이다? 씨앗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 땅에 뿌려져서 죽는 무엇이라고요? 씨앗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묘사했습니까? 씨 한 개로 묘사하셨는데 그 씨는 어떤 것입니까? 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이것이 태어나고 그것이 자라면 나중에 많은 셀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제일 많이 사용한 예화가 무엇일까요? 씨앗입니다. 씨앗이 결국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좀 퀴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퀴즈를 했더니 아무도 못 맞히시네요. 오늘 퀴즈를 맞히시면 제가 분명히 보장하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제일 먼저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가로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무엇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곱 개의 비유가 담겨진 장이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무엇에 관하여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가는 것이 뭘까요? 천국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개의 비유가 들어있습니까? 일곱 개의 비유가 들어있어요. 이 중에 무엇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 무엇, 씨의 비유 등 천국의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씨앗에 들어있어요. 씨앗은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이 땅에 떨어지면 그거는 다시 식물로 태어나게 되고 이 식물은 자라서 어떻게 해요? 셀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는 천국은 바로 씨앗에 있어요. 이 씨앗의 비밀을 알게 되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데 씨앗이 제대로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도 이삭이 처음 농사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농사를 처음 이제 주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워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그에 몇 배나 얻었습니까?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축복의 극대, 최고의 그 높이, 최고의 그 말하자면 축복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배에? 10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그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계를 보면 사실 100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갔더니 교인들이 저희를 환영한다고 무슨 과일을 갖다 주는데 조금 지나보니까 막 구린내가 나요.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아무리 뒤져도 그걸 찾을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귀하다고 가져온 이 파파야에서 똥냄새가 나요. 다 버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그 파파야를 잡숴보셨나봐요. 파파야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과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똥냄새 나서 다 버렸는데 그랬더니 그 귀한 과일을 왜 버리느냐고 나중에 진짜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과일이에요. 근데 이 파파야를 자르면은 파파야 하나 가운데 몇 개의 씨가 들어있을까요? 미니멈 한 1000개는 들어있어요. 근데 이 파파야가 보통 한 나무에 몇 개가 달리느냐면 적어도 30개는 달려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 파파야 나무 한 그루에서 보통 몇 개의 씨가 맺어져요? 3만 개의 씨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씨가 1년에 3만 개씩. 그럼 매년 그렇게 맺으니까 사실은 하나의 씨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는 셀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미시간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집이 사실은 우리 김남주 장모님 댁하고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집 앞에 큰 그 메이플 추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5월만 되면 그 나무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씨가 떨어지는데 그 씨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면 나중에 다 모으면 몇 자루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씨가 하나 땅에 제대로 떨어지기만 하면 그 열매가 어떻게 셀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씨앗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고 그 결과로 셀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 속에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낳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십자가의 정신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이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무엇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무리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사람, 하늘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흰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종려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여러 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는 사람은 한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것인데 그들은 다 똑같이 어떤 경험을 가질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떻게 해서 씻어서 희게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바로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열매 맺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에이디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한 여자한테 그 이분의 그 이야기가 여러 번의 책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스웨덴에서 이제 갓 결혼을 한 데이빗 플러드라고 하는 사람과 스베아 플러드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콩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선교사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선교사로 이제 한 부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그 추장이 이 사람들에게 자기 그 부족에게는 전도를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면 자기들 믿는 신이 분노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 같으니까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마을 건너편에 있는 산에다가 움막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기회를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기회를 찾았지만은 마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났는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이 선교사 부부를 만나도록 허락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누구냐면 12살 난 계란과 닭을 파는 소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루에 일주일에 두 번씩 바로 이곳에 와서 이 운막에 와서 이제 계란하고 닭을 팔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을 기다려도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 스페아 부인이 바로 이 계란을 파는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임신을 했고 애를 낳다가 애를 낳은 다음에 17일 만에 죽었어요.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 남편 그 데이빗 플러드가 부인을 이제 무덤에다가 묻고 애를 안고 자기 동료였던 그 에릭슨이라고 하는 선교사한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망쳐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선교사로서 일할 수가 없고 내가 이 딸을 기를 능력도 없으니 이 딸을 당신이 좀 맡아주시오. 그래서 애를 남겨놓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한테 입양이 되었고 그 미국 선교사는 얼마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사우스 다코타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아이를 잘 키웠는데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딸이 되었고 나중에 신학대학을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총각의 라스트 네임이 바로 헐스트였어요.
그리고 이 헐스라고 하는 남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 그 신학대학의 학장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웨이버 그 스웨덴 어로 된 그 잡지가 하나 이 대학에 말하자면 이제 배달되었는데 이 여자분이 이 잡지를 쭉 넘기다가 보니까 이런 그림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덤이고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 자세히 보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 기록된 이름이 스페아 플러드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낳은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름을 들었는데 그 십자가에 자기 어머니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로 가가지고 바로 이 스웨덴에서 온 학자한테 이 이야기를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 사진과 함께 한 그 흑인 사진이 있었는데 바로 이 흑인이 누구냐면은 그때 어머니가 죽기 전에 계란을 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소년인데 이 소년이 나중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그 부족 전체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6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야기에 보면은 이 소년 때문에 그 이 콩고라고 하는 지역에 11만 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그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돼요. 바로 이게 이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용기를 내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았더니 아버지는 7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이 소녀가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딸입니다. 아버지가 눈이 번쩍 뛰어졌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버릴 생각은 아니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로 600명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 콩고에 11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믿음 가운데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때는 정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신학을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걸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십자가를 D-Day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D-Day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사실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Decision Day, 전쟁의 결판이 나온다 그런 뜻이고 또 어떤 부분에는 Disambiguation Day 이래가지고 이거는 모호한 것이 분명하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D-Day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날을 D-Day라고 하고 V-Day 그러면 그는 마지막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승전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D-Day를 언제 썼느냐 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썼습니다.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6월 6일 날 시작됐잖아요. 그때 이 노르망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륙했는 160만 명의 연합군이 상륙을 했고 거기에 5천 대의 배와고 13,000 대의 비행기가 동원된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2차 대전이 바로 연합군의 승리로 일어나는 승리로 이끌어지는 결정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보면요.
굉장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위해서 첩보전을 펼쳐가지고 이 연합군에서는 이제 한 죽은 시체에다가 연합군 정보 장비의 옷을 입혀요. 그러면 그 주머니에다가 가짜 정보를 넣었어요. 뭐라냐면 이번에 어느 날 연합군이 상륙을 하는데 그 상륙하는 장소는 바로 노르망디가 아닌 칸데라고 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독일 사람들이 그것을 착 보고 거기에 모든 군사를 이 칸데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 집결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너무나 중요한, 이 상륙작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시도록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왕 조지 6세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6월 6일 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 백성들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월 6일 날 연합군이 올라가는 쪽에는 해가 칭칭 났는데 이 반대쪽에 이 독일군이 있는 쪽에는 완전히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탱크 한 대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승리로 이끌게 된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쫓겨날 것이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이 바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왕이 이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바로 이 선악의 쟁투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겠노라.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열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 달 초면은 일요일에 굉장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마 미국 안에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텔레비전으로 볼 거라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슈퍼볼. 그래서 요즘에는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 체육을, 이 운동을 잘하면 굉장히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거는 못해도 제가 운동을 좀 합니다. 제가 이 테니스를 쳐도 이 목사들 중에 테니스를 치면 우리 한인 목사들 중에 탑5 안에 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스포츠가 굉장한 인기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공부를 하지 말고 스포츠를 할 거예요. 아,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이 LA 사람들을 완전히 다 열광의 도가니, 특별히 한인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선수를 아십니까? 네, 유현진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작년에 14승 5패. 근데 이 사람의 그 말하자면 방어율이라 그러나요? 네, 얼마였습니까? 네, 그 9이닝당 그 사람이 실점한 것이 얼마냐면 2.32라고 해가지고 네, 동양 선수 중에 역사상 처음으로 방어율 1위를 한 선수. 네, 자칫했으면 이 사람이 사이영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선수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그 야구 경기를 하는 날이면 그냥 온 한국 사람들 다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요. 모든 매력이 거기에 다 모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로 다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들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겠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가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어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을 가르치는 그대들이여, 예수님을 높이 들라. 설교할 때나 찬미할 때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높이 들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한 영혼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라. 부활하신 구세주를 높이 들고 모든 귀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신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외치라.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설교의 중심과 모든 찬미의 제목이 구원의 이치가 되게 하라. 기도할 때에도 항상 그것을 말하라. 또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회개하는 자의 희망이요 믿는 자의 요새이신 것을 소개하라. 번민하고 낙담한 자에게 화평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완전하심과 주의 은혜를 밝히 보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에 사람이 모이고 교회에 정말 좀 교회가 활기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모든 찬미나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거나 심지어는 설교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매력을 높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실 제가 우리 김남주 장로님을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픈데요. 제가 우리 김남주 장로님께 좀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읽는 책 가운데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여기에 아프리카의 그 적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한 의사가 이제 애를 낳는 그 부인을 이제 이렇게 애를 받게 되었는데 그 애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애는 일찍 태어났고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이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온을 하기 위해서 보온병에다가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이 밤 동안에 그 보온병을 이 아이와 함께 이불 속에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보온병에 물을 넣었는데 갑자기 그 보온병이 터져버렸어요. 그 마을에 있는 유일한 보온병이 그거였는데 그러므로 이 아이는 그 밤에 이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중에 10살이라는 소녀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너무 늦어요. 하나님, 아기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꼭 보내주세요. 이 간청만으로는 담대함이 부족하다는 듯 루시라고 하는 이 소녀가 이렇게 덧붙였답니다. 보내시는 김에 이 어머니에게 두 명의 아이가 있어요. 하나는 두 살 난 딸이고 하나는 이제 그 막 태어난 아이인데 이 두 살 난 여자아이에게 선물로 줄 인형도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나 진지한데 이 의사가 차마 거기다 아멘을 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마을에 와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4년 동안 한 번도 외부로부터 소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이 보온병이 올라오면 그날 바로 이제 그 소포가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정말 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러고 있는데 그 기도가 마친 다음에 2시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10kg짜리 소포를 딱 놓은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소포를 다 뒤지는데 거기 보니까는 영국에서 온 소포였어요. 그 소포 안에 보니까는 뭐 음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뒤지다 보니까 밑에 보온병이 딱 들어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보온병 밑에를 다 뒤져보니까 인형도 하나 나오더래. 나중에 안 일이지만은 이 소포가 5개월 전에 영국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보온병이 바로 그날 필요한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5개월 전에 이 의사가 다니던 교회에 여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보내자고 했는데 그 소포 안에 무엇이 들었냐면 그날 딱 필요한 바로 보온병과 그리고 그 소녀가 기도했던 인형이 딱 들어있더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김남주 장로님 마음속에 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십자가에 나오는 그 엄청난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 질병과 고통을 이기시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해 정말 건강하게 봉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위대한 매력의 중심이 있으면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교회는 십자가만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은 이 십자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어떻게 하리라?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하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께서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그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영생하도 그것을 보존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23전 23승을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그런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누구죠? 예, 혹시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멸의 이순신. 제가 그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 이게 토요일하고 일요일마다 방영이 되는데 와 얼마나 멋있게 묘사를 했는지 특별히 그때 그 배우가 누구였냐면 김명민이라는 저보다 조금 잘생긴 그런 배우였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빠지지 않고 다 봤는데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의 삶에 큰 위기가 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원균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파직이 됐어요. 그 사이에 원균이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일본군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대패를 했습니다. 칠전양 해전이라고 대패를 하고 결국은 배가 몇 척만 남았냐면 12척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해군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권율 장군이 해군을 다 폐지하고 다 육군으로 통합시키자고 했어요. 그럴 때에 이 이순신 장군이 선조 대왕을 설득한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었어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나이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저는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세상을 대적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지만은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는 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저는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기계를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병사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출사표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는 어떻게 할,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니 죽을 것이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온 말일까요? 놀랍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 근데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옮겨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에게 왜 승리를 주셨을까요? 이 이순신 장군이 놀랍게도 십자가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순신과 함께 하셨고 12척을 가지고 133척을 깨부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하면은 감히 이룰 수 없는 역사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하는 이 원칙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얻으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아 보존의 법칙은 무엇이고 자아 멸망의 법칙이요.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있어요. 제가 이제 이사를 간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있는 그 친정 부모님하고 늘 교통을 하는 대화를 하는 아주 저희 집에 너무 소중한 물건이 하나 된 것이 인터넷 전화예요. 근데 인터넷 전화를 이제 다 연결을 했는데 갑자기 이 우리 집에 인터넷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와서 해결을 못했고 두 번째 사람도 해결을 못했고 결국 세 번째 사람이 와서 해결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막 뒤지다가 딱 하나 문제를 찾았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이 그림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제대로 연결된 것이고 오른쪽이 잘못 연결돼가지고 그 선을 하나 잘못 꺼봐가지고 집 안에 있는 인터넷 전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터넷을 일주일간 못 썼어요. 이 인터넷을 제대로 연결하려고 하면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밖에서 들어오는 그 인터넷 선이 왼쪽에 들어오는 선에 제대로 딱 꽂혀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나가는 선에다 꽂았더니 인터넷 방해가 돼가지고 인터넷을 일주일간 쓰지 못했어요. 제가 그때 그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를, 우리 생명을 주를 위해 버리고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는 정신이 우리를 예수님과 올바로 연결시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다. 둘째, 십자가는 D-Day, 즉 마귀를 신자들의 마음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3번,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과 교회로 이끄는 매력의 중심입니다.
네 번째,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제가 이 강사를 왔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데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진정으로 결심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매력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여러분께서 그렇게 결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생기고 이 아리조나 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서셔서 130장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눈앞에 존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셀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약속이 오늘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 아리조나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가 매력의 중심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아리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매력의 중심이 되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이 십자가를 높이는 아리조나 교회로 모여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저희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결심을 받아 주시고 이 교회의 십자가의 병사들, 십자가의 사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참 우리 중에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어려움 중에 사는 당신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능력의 그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 땅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곤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나는 기적이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리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그들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참으로 십자가의 자기들의 삶을 온전히 못 박는 그런 놀라운 결심의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아리조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